저도 오늘 들으면서 아까 이제 우리 김종일 선생님께서 SSK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사실 이 중형 사업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했고, 중형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소형부터 시작해서 또 중형하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과학 연구단 SSK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같은 것들이 이제 아마 연구재단 안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HK나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한번 정도는 지원을 했었을 거고, 어떻게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되면은 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꽤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가 이제 다시 또 지원해서 두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공동 연구자였고 이번에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됩니다. 뭐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문학자보다는 좀덜 절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그 사회에 대한 지향점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연구 주제나 필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필드 자체가 이니시에이트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대응하셔서 이런 연구가 되기 때문에 사회과학 연구의 어떤 요체가 그런 것 같아요. 필드 이니시에이트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본인의 어떤 연구 주제 안에서 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평가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2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그 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SSK 연구단이고 저는 교육사각지대 학습자 연구단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고요. 다 똑같이 저희가 이제 소형이 끝나고 올해 중형 사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는 거의 비슷합니다. 소개하고 아젠다 얘기할 거고 운영에 대한 몇 가지 같이 나누는 것들, 그다음에 지난 소형에서 무슨 일을 했고 앞으로 이것들이 중형 단계에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어진 중형 단계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걸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잘 몰랐는데 우수 연구단이라고 벌써 소개를 해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그런지 굉장히 다들 정말 열심히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게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착하게 연구에 참여해 주시나요? 난 일주일 매주 모인다는 게 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걸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같이 해 주신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연구자의 경력의 문제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제 자체가 그 히든 핸디캡이라고 해서 교육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습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각지대 학습자에 대해서 저희가 탐색하고 특성 연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그 지원 모형 연구, 그다음에 학제 간 지원 모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까지도 가보자라는 것들이 저희의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주제나 그 소재에 대한 어떤 시의성, 적절성, 학술적인 어떤 탁월한 연구들, 그다음에 이것을 잘 전파해서 사회적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또 관심을 갖게 하고 이것을 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하는 이런 것까지가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고요. 연구 아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든 핸디캡에 대한 스마트 중재 및 지원의 공진화입니다. 그 비전은 공공 부문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위험군 학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히든 핸디캡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 교육 상담 지원 센터 인프라 설계,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에서 이미 소형 단계 때 저희가 이런 다수준 교육 상담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중형 단계 때는
지역 모형과 지역 전문가 양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후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더 나누자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 자체의 성장하고 관계됩니다. 저도 이제 박사학위 받은 지 이제 37년째죠. 저도 이제 거의 30년이 넘어가서 이제 35년이 넘는데, 사회과학 연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중형 사업단을 맡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연구자의 성장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회과학 연구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에는 어쨌든 주제를 개발하고 정리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10년, 15년 걸려서 갖고 있는 주제를 좀더 굉장히 많이 퍼블리시하고 또 나누는 데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중형사업단에서 저한테 주어진 굉장히 좋은 과제가 연구뿐만 아니고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연구 주제를 확산을 할수 있는 공적인 채널하고 연결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견 이상의 연구자들이, 한국에서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살아갈 때 이런 SSK 연구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왜? 본인들이 10년, 20년, 30년씩 쌓아왔던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접목하는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연구자가 초기 연구에 어떤 봉우리가 있다면 한 10년, 15년의 준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봉우리가 올라가는 양봉 구조에서 이 중형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뿐만 아니고 또 연구에 들어온 우리 최승미 선생님, 고혜정 선생님 이제 1차부터인데요. 이제 교수 박사를 하시고 교수하신 지 10년, 15년이 넘어가고 또 지금 막 박사하고 교수 되신 10년차 교수님, 이렇게 거의 연구의 나이테들이 참 다릅니다. 이분들이 모두 모여서 현재 중형 사업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연구 주제에 있을 뿐만 아니고 횡적으로 그렇지만 종적으로도 10년차, 20년차, 30년차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어떤 멘토링이 되고 후생가회라고 그러죠. 굉장히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사업단 내에서의 응집력을 높이고 또 외부의 네트워크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학제 간 연구뿐만 아니고 현재 한국과 또 외국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대표 연구원이신 조영희 박사님이 전체적으로 또 코디네이션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작업을 위해서 매달 또 모여서 작업하는 그런 과정을 투트랙으로 연구 보조원이 들어가도 있지만 소위 교수급 연구자들이 따로 모이고 또 같이 뭐 이런 방법 통해서 굉장히 투트랙이 다시 돌아가면서 물론 학생들과 또 교수들은 지도학생과 지도 교수의 제자 관계지만 또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멘토링이나 여러 가지 스폰서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다른 것도 있지만 연구 주제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있지만 이 SSK 사업이 저희에게 또 저희와 다른 연구 집단 간에 또 혹은 연구 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종적, 횡적 연계, 그리고 연구자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연구 지원, 이런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이것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SSK를 하면서 좀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한 도전감이 저희들한테 있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히든 핸디캡, 소위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학술적인 주제가 사회적인 어떤 난제와 어떻게 연결될 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도권, 제도파, 제도에서는 다루지 않는 혹시 이런 히든 핸디캡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층적이고 중다 수준의 교육 상담 지원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네트워크와 또한 학교와 또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로 그로컬한 작업도 하죠. 학습자 수준, 부모와 교사 수준, 기관 수준에서 중다, 중층 수준의 저희가 지원 모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연구에 기반한 진단, 그 다음에 또 적응 기능 유형 파악하는 것들, 모델 개발하고 학제적 지원, 사실 다양한 학제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학제가 어떻게 이 교육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기반해서 국가적인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법령을 제안하는 이런 작업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소형 단계에서는 지원 모델에 대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연구를 지원했고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2단계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학제 간 모형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 지원에 대한 전문가 양성. 사실 전문가 양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체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증거 기반 실제가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신뢰를 줘야만 이게 이제 전문가 양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작업을 하길 바라고요. 이것이 이제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지원 상담 센터 모형에 대한 인프라 구축 설계를 해볼 것이고, 국가의 교육 환경 디자인에도 일조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단 비전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그 단계를 통해서 비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미션에 대한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확보되길 바라고, 보통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형을 만들고 계속 그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우는 되게 역동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운영 노하우는 똑같습니다. 뭐 보니까 다들 시쳇말로 성공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사업단들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런 사업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운영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그 연구 경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그 중층화가 돼 있죠. 10년, 20년, 30년의 어떤 전문적 경력을 가진 교수진과, 또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박사과정, 석사과정, 그리고 전체 코디네이터하는 저희 이제 대표 연구원이 이 작업을 해주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학제 간의 문제와 또 국내와 국외의 연결 고리를 작업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SSK의 사업에 참여한 예전의 연구원들, 지금 연구원들, 또 앞으로 우리한테 올 연구원들의 열정이 그 학술적인 어떤 탁월성과 더불어서 잘 버무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능한 그 연구를 소비할 수 있는 국민들까지 확산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연구 성과가 또 정책과 정착에서의 연구가 다시 현장으로의 계속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학술 작업과 또그 어떤 관리 체계와 또 제도를 연결을 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3년 동안에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이 선순환 과정입니다. 연례 워크숍을 계속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입법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나 혹은 사실 저희가 이제 조례 제정을 두 군데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고요. 이 난독증 학생이라고 해서 사실 사각지대 중에 대표적인 학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법령화 작업들을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을 했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이렇게 피키팅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교육평등권을 위해서 참여하죠. 그래서 사실 그 이런 작업들은 사실 제가 이 단장이 아니었으면 세워볼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들을 또 같이 하기 위해서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뭐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팀보다 뭐 엄청 우수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SSK 우수 연구단에는 걸맞은 정도 수준의 어떤 연구 논문과 연구 정책 사업과 사업 기획과 또 성과 확산들을 해왔습니다. 뭐 대충 저희가 제안한 것보다는 좀 많이 됐고요. 실제로 논문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저서 역수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해서 다양한
그 어디언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1년차, 2년차, 3년차의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그 연구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네트워크 설치 결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그 다양성 있는 작업들. 사회 사회과학 연구라는 게 연구자 집단의 어떻게 보면 성숙도, 그다음에 그 연구의 어떤 능력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들에 대해서 연계시키는, 한국 사회에 연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능력하고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이 SSK 사업장에서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마중물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소스라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그이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 연구단의 단장으로서 이제 작업을 3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이 사실 이게 이제 3년 또 3년을 가고 있는데 이 연구단에 대해 굉장히 중요했던 그 학과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기여는 뭐냐면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연구단 전국 규모의 BK 연구단이 혁신과 공존의 연구 사업단입니다. 제가 연구단 단장으로서 하는데 그때 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혁신과 공존의 교육학의 플래그십이 바로 이 SSK의 교육사각지대 연구단 연구였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실제로 저희가 학술 연구뿐만 아니고 서울대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지역사회,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더 나아가서 시흥 지역에 있는 교육 협력 사업을 직접 여기에서 지원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배움이라는 난독증, 경계선 지능 학생들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를 위한 그 전문가 양성을 하고 교육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모듈을 만들고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관련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협업,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청소년들과의 국제 행사도 대외 연계로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중형 연구단에서는 아무래도 그 소형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목표를 조금 더 정교화하였습니다. 특히 학제와 네트워크를 통한 스마트 중재 모형. 사실 여기 이제 우리 또 송혜석 선생도 있지만 우리 송혜석 선생님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이 스마트 중재 모형으로 저는 사실 AI 교육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스마트한 걸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 지원 체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나 그 컨텐츠를 통한 어떤 공학적인 아이디어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코로나 시대, 그다음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일상 시대에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 파악, 그다음에 종합 검사 도구 이런 것들이 올해 기개발되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모형을 적용하고 인력 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다양한 그 프로그램 개발 혹은 양성 교육 이것들을 올해 기반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 3년차는 이런 지원 모형과 평가를 통해서 그 연차 평가를 매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차 심포지엄을 계속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모형과 모니터링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이 될수 있는지 이것들을 계속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2월 달에 SSK 연차 심포지엄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를 한 원고들을 현재 그 책으로 묶어서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초교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는 저희들의 연구 논문뿐만 아니고 다양한 성과들이 다양한 어디언스에게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획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난제에 대해 해결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의 향후 전망이고요. 말씀드렸지만 BK와 SSK가 잘 협업을 할수 있어 사실 BK는 아시겠지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학생들 학문수 양성 과업이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십 프로젝트, SSK 같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있어야 실제 연구의 어떤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실제 어떤 그 서비스 교환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플래그십 프로젝트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우리뿐만 아니고 입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교류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목표고, 또 연구 책임자로서의 저의 책임감뿐만 아니고 저희 어떤 연구의 어떤 방향, 그리고 연구 생애에서의 되게 중요한 어떤 꼭지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도 한 9년, 10년밖에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연구가 잘 진행되면서 저의 어떤 그 연구 생애에도 중요한 방점을 찍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인 목표긴 하지만 이 개인적 목표는 충분히 공론화되고 이것들이 이제 공진화될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조용희 박사님 여기 애드할 거 있어요? 저희 제가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아, 네, 저는 조영일 박사입니다. 지금 SSK 대표 전임 연구원으로 지금 같이 연구 중에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중재와 관련해서 이런 사각지대 학생들이 이후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앱으로 된 것들로 인해서 뭔가 읽기나 쓰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 지금 저희 가열차게 지금 개발 중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특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시적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발표드리고,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